네, 이번 시간에는 이 MySQL을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눅스와 MySQL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 MySQL이 운영되는 환경이 사실 리눅스고, 물론 윈도우나 macOS에서도 MySQ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자, 우리 생활 코딩의 리눅스 수업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생활 코딩 리눅스 수업 중에 리눅스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여기 1강부터 리눅스 설치하는 부분까지를 보시고요. 리눅스가 뭔지를 아시면 여기 있는 리눅스 설치 수업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리눅스 설치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설치하는 것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곳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상 머신이란 것을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이 가상 머신 위에 리눅스를 깔고 그 리눅스 위에다가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수업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 그 방금 보셨던 이 가상 머신을 설치하기 수업을 받고 이 수업에 따라서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의 배포판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했다라고 간주하고 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가상화 기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분투 설치하기 수업에서 이 버추얼박스라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과 거기다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추얼박스에 우분투를 설치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그럼 이 다음에 이 MySQL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사이드바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마우스를 휠해 보시면 터미널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sudo라고 입력하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들이 이제 순서대로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수업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MySQL 설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MySQL만 설치할 거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있는 MySQL 설치라고 하는 부분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 MySQL이 이 웹을 위해서 사용이 많이 되고 이웹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 서버와 이 PHP라고 하는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아파치 PHP MySQL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후속 강의들이 이 MySQL과 PHP를 연동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치와 PHP 그리고 MySQL을 함께 이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아파치를 설치하는데 여기 있는 명령을 이렇게 카피해서 예, 가상 환경에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sudo apt-get install apache2 요거는 apt-get 인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분투와 같은 환경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명령을 입력해서. 그래서 아파치2라고 그러면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 서버를 설치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설치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yes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파일을 여러분의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명령 프롬프트, 자, 명령을 입력한 후 화면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MySQL 인증 모드를 설치하는 건데요. 자, 이걸 카피해서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치면 자, 진행이 됩니다. 자, 역시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MySQL을 설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t-get install 하고서 MySQL 서버와 MySQL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이 보이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이 MySQL의 구조를 얘기할 때, 자, 한번 보시죠. 자, MySQL 서버와 MySQL 클라이언트가 있고, MySQL 클라이언트의 종류 중에, 그, 실제 제품 중에는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것들을 각각 설치하는 명령이 바로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한번더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진행이 계속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MySQL 설치가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HP를 설치하는데 여기 있는 명령 역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까지 설치가 됐고요. 이제 PHP와 MySQL을 연동하는 모듈을 설치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 인스톨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파치를 재시작한다는 부분에서 이거를 붙여넣기 하고 이 마이 그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껐다가 다시 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요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MySQL 하고서 띄우고 마이너스 U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띄우고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을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P에서 엔터를 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했던 그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MySQL을 잘 설치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엔터 패스워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P 뒤에다가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엔터를 쳐서 엔터 패스워드라고 하는 화면에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 리눅스는 이 여러분이 내린 명령들, 예를 들면 MySQL 다시 -u root -p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 히스토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 히스토리가 파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가 시스템에 침입해서 그 파일을 읽게 되면 그 파일 뒤에 있는 p 뒤에 있는 패스워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MySQL에 접속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 뒤에다가 바로 패스워드를 적지 마시고 엔터를 눌러서 여기다 패스워드를 적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show databases라고 하면 자, 이렇게 information underbar schema와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예,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서 그 안에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자, 그러면 아파치와 PHP가 잘 설치됐는지도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우리 MySQL 수업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같이 받으면 나쁠 게 없죠. 자, 여기서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이드바에 보시면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인터넷을 탐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인 파이어폭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소 표시줄에다가 local host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it works라고 뜨면 여러분의 그이 리눅스에 아파치가 잘 설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localhost라는 것의 의미는 현재 이 브라우저가 구동되고 있는 그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하니까 이 아파치가 구동을 하면서 아파치가 it works라고 하는 요 HTML 태그를
HTML 문서를 예, 출력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PHP가 잘 설치됐는지를 또 확인해 볼까요? 자, 다시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터미널 이렇게 생겼죠? 여기 MySQL이 지금 실행이 되어 있으면, 자, EXIT를 해서 MySQL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터미널을 따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cd, 그리고 슬래시하고 var, 슬래시, www, 보통 따따따라고 하죠. 엔터를 치고, 자, 여기서 ls-al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요 명령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생활 코딩 수업 중에 이 리눅스 수업에서 이 파일 디렉토리 이쪽에서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요 파일을 한번 열람해 보죠. 자, cat 그리고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여기 HTML 문서가 있고 it works라고 하는 게 보이죠? 바로 it works가 기억나시나요? 뭐였나요?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빼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localhos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니까 it works라고 나왔던 거 보이시죠? 바로 그게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편집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리눅스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편집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걸 그냥 보세요. 잘 모르시면. 자, it works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 것 뒤에다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고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기를 하면 새로 고침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나오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바로 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현재 이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PHP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우선 sudo vi php info.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요게 이제 vi라고 하는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입니다. 요 에디터는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 에디터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작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상 키보드를 띄워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생활 코딩 수업 중에 이 리눅스 수업에서 VI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제가 다룰 거예요. 거기서 자세하게 사용법을 알아볼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키보드 I를 입력하세요. 자, 요걸 입력하면 입력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시프트하고 물음표, 꺽쇠 물음표 엔터치고 php info 괄호 닫고 물음표하고 꺽쇠 여기까지는 그냥 쭉 입력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좀 헷갈려요. ESC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콜론을 누르는데 콜론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 키를 눌러야지만 콜론이 되니까 요렇게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W, Q라고 입력하면 이곳에 그 캐릭터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문자가 입력이 되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그요 W는 write 약자고 Q는 종료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여기 여러분이 기록한 요 내용을 이 php info.php라는 파일에 기록하고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됐죠. 그리고 제가 cat php info.php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php info.php라는 파일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터미널을 축소시킨 다음에 자, 여기 localhost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 뒤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php info.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이런 화면이 뜬다면 여러분이 php를 정상적으로 잘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php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설정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메뉴를 띄우고요. 거기다 MySQL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MySQL 입력했을 때이 MySQL 항목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MySQL이 또 PHP와 정상적으로 잘 연동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수업에서 이 MySQL과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동하는 것들을 알아볼 텐데 그 중에 PHP와 연동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할 때 PHP를 또 언급하도록 할게요.